자, 오늘 해볼 레이스. 이번에도 일반 레이스입니다. 스턴트 레이스가 요즘 암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레이스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레이스는 등급 51% 슈퍼카 레이스입니다. 거기다가 풍차가 많은 레이스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수선 개조는 빼고 바카, 볼틱, 블릿, 에더, 엔터 디에즈.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했다? 처음부터 한다. 일단 모든 레이스 차량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차들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옛날에 이거 만들어진 거라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카랑 볼틱이랑 블릿이랑 에더랑 엔터티랑 인퍼너스랑 젠토르노, 치타, 트리스모 R까지만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카로 갑시다. 뭐 쪼고도 바카. 정말 바가 같은 바카가 될 것인지, 이번에 새로운 떠오르는 신성이 될 것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고나스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스터가 가능하고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일단 저거 박으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포인트 투 포인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예, 저런 거 안 밟고 가셔도 돼요. 그냥 피해 가시는 게 순위 오르기에는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 거진 다 피할 거예요. 예.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저걸 건드리는 순간 내 순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피해 갈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방해하려면은 박아도 되지. 난 순위에 상관없어, 난 다른 사람 방해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박아주시면 됩니다. 단 첫 번째 있을 때, 내가 이 레이스를 만들고, 내가 이 레이스를 파고 이 레이스에서 첫 번째로 출발을 한다,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얘가 제일 빠르다 하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거 다 때려 빠면 되네. 다 때리 빠면 돼요. 그냥 난 그냥 걸릴 줄 알았는데 다 때리 빠면 되네. 좋았어. 야, 근데 이거 체크 포인트가 39개인데 이제 17개야 아직. 이거 좀 빨리 끝나겠는데. 잠시만요. 잠시 바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바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앞부분 따였는데? 좋아서. 자, 일단 올라왔구요. 자,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두 가지 선택길이야. 내가 이거 왠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달려가다가 여기서 꼭 쳐갖고 날아가서 이렇게 찍는거지. 그 다음 착지하고. 아, 완벽하다. 야, 나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네. 야, 완벽하게 찍었는데 내 박하는 찰싹찰싹 한 대 맞고 몸이 날아갔지. 그리고 정신 못 차리지. 야, 정신 못 차린다 이 박하. 잠시만, 돌. 자, 그런 다음에 이 뒤를 따라갔어. 일단 그냥 따라가면 되네요. 아, 근데 이거 스턴트 레이스 그때 뭐지? 여기서 했던 스턴트 레이스 때문에 저게 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없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와, 이 레이스만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지형을 까먹어. 지형을 원래 지형을 까먹겠네. 아니, 원래 저렇게 뚫려있긴 해야 되는데 레이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기 막혀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자, 일단 체크포인트 9개 나왔어요. 이거. 벌써 9개야? 야, 이거 빨리 끝나겠는데 이번 레이스? 등급이 한 51%였는데 금방금방 끝나네. 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판을 밟고 점프를 해서 다 때리 빠고 난 걸리고 여기서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주면은, 예,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마 이제 저기 다시 저거 올라가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야, 이번 레슨 되게 빨리 끝나는데, 근데? 하나 더 해야 되나? 잠시만요! 갑시다. 아따, 이 길이 참. 이 바카 갖고 가기에는 너무 험난한 레이스다. 정말 험난해. 좋아서 여기서 꺾고. 자, 이번에 여기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속도를 충분히 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예, 속도가 딸리면은 못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맞나? 야, 이거 지그재그인데? 여기서 LT, RT 동시에 누르는 걸 잘 이용해 주셔야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마. 자, 요렇게 딱 올라가 주시고. 자, 여기서도 LT, RT 동시에 빵 누르고. 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자,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 떨어져. 자, 이렇게 가고. 자, 여기로 떨어지고. 잠시만, 이거 뭔데? 저기요, 이거 뭔 일이래? 잠시만, 이거 뭔 일이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그래, 여기 위에. 여기 위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야, 밑에 체크포인트가 있는 건 맞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긴가? 위에 있네. 아, 위에 있었네. 아, 이 뭐야 이거. 위에 있었어. 야, 이 대단한데 이거. 와, 야, 이 개쩐다. 자, 어쨌든 오늘 레이스는 좀 짧았기 때문에 네, 다음 레이스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57% 슈퍼카 레이스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사는 개조 빼고 또 바카, 볼틱, 블리, 네더, 엔터디엑스F, 인퍼너스, 젠토르노, 치타, 트리스모, R 똑같네요. 방금 전 레이스랑 똑같은 차량들인데 이번에는 볼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 네, 한 차례차례로 한다고 했으니까 예, 볼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개조 뭐야 이거? 와, 방금 전에 뭐야? 탕, 동동동동, 착. 뭐지? 이 동동주 같은 건? 자, 어쨌든 고나스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 부스터가 가능하고요. 뭐 이번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날아가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볼틱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없을 거야. 레이스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볼틱을 왜 넣었겠어? 그래. 암 안 걸리도록 해야지. 자, 일단 요거 1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네요. 이게 뭐 슈퍼 스카이 롤러코스터였던가? 이름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 뭔가를 모르겠어. 자, 일단 뭐 여기에 올라가는 건 아닌가? 어차피 체크포인트는 4개네? 이 너무 재미없어서 57%였나?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이거 부딪히는 그거 때문에 그렇네. 아, 이거 혼자서 하면 안 됐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어차피 레이스는 혼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 내가 레이스를 혼자 한다고 해서 고래 패밀리 나간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레이스 할 때마다 약간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그런 거, 그리고 부딪히는 건 상관이 없어. 그래, 부딪히는 건 상관없어. 근데 신문 던지는 거, 그게 제일 싫어갖고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 고래 패밀리랑 하면은 거진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놈 부셔버려야지 하면서 신문을 깔기 때문에, 뭐 재미 때문에 깔긴 해. 재미 때문에 깔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남발을 하면은 그 레이스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뭐 일단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은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긴 했지만 그 신문 던지는 걸.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싫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벌칙 빠른데? 야, 벌칙 상당히 빠르다. 뭐지? 야, 벌칙의 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어? 아니야, 이거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건데, 이건? 어? 야, 볼티가 너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 볼티가 요즘 이상해졌어. 자, 그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 야, 이걸로 한 몇 초 당겼는데. 자, 이렇게 신기, 어?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거 속도 단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도박이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레슨 너무 빨리 끝났다. 자, 2분 37초 걸렸고요. 자, 달러는 1095. 야, 저차왜 이래? 어차피 알핀 390이었나? 이 정도 얻었어요. 좋아요 누르고, 자유 모드로 가면 이번 레이스도 끝납니다. 이번 영상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쓸!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